저는 국기사랑회라는 단체를 가지면서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. 1972년 2월부터 4대 국경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버스 운전을 할 때겠는데 쉬는 날그 태극기를 무료로 사서 봉사를 했습니다. 태극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가 다 국가관을 가지고 또 뭔가 선진국 대열에 서 있는데 국기를 몰라가지고는 선진국의 국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태극기에 대해서는 존엄하게 가지고 사 국경일에는 선대조들이 어떻게 했다는 걸 생각해 가면서 국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때문입니다. 저의 이 생명이 다하는 것도 물론이겠지만은 이 운동은 단체를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영원히 할수 있는 조직체를 만들어 줘야 되겠고 또 국기를 무료로 이렇게 줄수 있는 것도 만들어서 물려줄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우리 태극기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, 국가관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국기에 다돼 있는 겁니다. 그게 재산과 생명이 모두 거기에 깃들여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그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나 똑같이 다 일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해결해야 할 사연이나 복지 관련 제보를 전해드리는 나도 말좀 합시다 참여 방법은 전화번호 070-7733-7242 또는 하단의 홈페이지로 참여하면 됩니다. 해당 프로그램은 복지TV 유튜브 채널로 다시 볼수 있습니다.